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국으로 갈 때라는 말은 아포데모스, 즉 자기 백성으로부터 떠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와 라고 하는 말은 아날루세이 라고 하는 부정과거 가정법인데, 불시에 갑자기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희귀해서 신약에 두 번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 세상을 떠나서,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나다 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갑자기 떠나다 또는 갑자기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갑자기 불시에 예고 없이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그 이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 매우 중요한 혼인잔치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비유를 주님께서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주인 대신 행할 수 있는 대리권, 대권입니다. 즉 주인의 이름으로 가솔들을 관리하고 물품과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인이 그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 각각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무, 일들을 맡겼습니다. 또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했는데, 깨어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적이나 악한 자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성을 파괴하고 재물을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문지기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일들을 맡겨놓고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호련히 도둑이 이경이나 삼경에 오듯이 그렇게 올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경은 저녁 9시에서 12시, 삼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주인이 갑자기 돌연히 돌아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이경, 즉 저녁 9시에서 삼경, 즉 새벽 3시 사이이므로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낮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서늘하고 시원한 저녁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정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쯤 손님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미리 다 알립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례식에 대한 비유에서도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미리 초청장을 보내놓고 다시 한번 결혼식에 올 것을 직전에 종들을 통해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날짜와 시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고, 마치 도둑이 밤에 급습하듯이 주인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지키라,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한 사람, 즉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는 왜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가를 볼 때 결혼식을 위해서 갔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결혼식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의 하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인치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분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걱정근심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먼저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 거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거처가 완성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즉시 다시 오셔서 그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바로 그 사건이 재림 사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 재림의 시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 자신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서 성도들을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밤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가는 주인이 돌아오시는 날을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누가는 2경에나 혹은 3경에라고 했는데 그 시간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똑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다시 오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임하면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역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복음이 마치 낮의 햇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파될 때가 오는데 그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침체될 때, 복음이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이 변질이 될 때가 역시 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비출 때는 세상의 진리와 은혜가 넘치지만 세상의 암흑이 즉 핍박과 환란과 세속화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덮어버릴 때는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 믿음을 배교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세속화, 타락으로 변질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발을 헛디디거나 실족하지 않지만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대낮에 밝은 빛에서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어둠 속에서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분명히 복음이 흐려질 때이고 진리가 변질될 때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첫째, 복음의 대리자로서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의 권한인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지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권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의 대행자로서 강력한 복음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 5천명이 한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초기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의 권한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 각각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땀 흘리며 수고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초기 복음 전도자들은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걸어서 혹은 굶으면서 혹은 마치 노숙자처럼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성령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들은 땀을 흘리며 마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얻기 위해서 들판에서 밤낮 땀을 흘리며 노동하듯이 초기 교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며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전도자들의 수고에 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파급력이 급속해졌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전도자가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고 몸이 상하도록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나르고 수고했지만 정말 그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에서 자라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 전도자는 단지 일꾼이며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종이며 소망의 종이며 사랑의 종입니다. 진정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도 땀도 노고도 핍박도 기쁨이며 소망이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한다.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며 외인이나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봐야 하고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자신을 지켜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여기서 파수꾼은 영적 파수꾼을 뜻합니다. 진리를 세상의 사상과 탐욕, 유행과 죄된 관습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자신을 진리로 지키고 또한 그 진리를 다른 자에게 선포합니다. 즉 예수 믿음으로 자신을 세속과 모든 죄와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죄된 풍습으로부터 지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역시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 죄의 파멸, 사탄의 구덩이에서 나오도록 복음으로 죄인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꾼이 화를 당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이 빛을 잃을 때, 즉 세상이 악해지고 배도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로 삶을 질끈 동여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재앙의 때에, 타락과 음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신의 일에 허리를 질끈 동여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로 그러한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말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은 무엇일까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삶 그 자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유혹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과 그리고 세속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진리로 삶을 동여매고 거룩함의 등불을 켜고 어둠과 타락한 세상에서 아주 작은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할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매우 영롱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길을 갈 수 있도록 깜깜한 밤중에
작은 등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은 작은 등불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등불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지닌 진리와 거룩함에 비치며 순결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만을 전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예수를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주는 예수는 거짓 예수이고 가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 삶을 동여매고 오직 거룩함을 목표로 사는 자가 이 시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의 등불을 가진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등불을 보고 따라오는 자만이 좁은 길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이 죄악의 잠에 빠져 있을 때, 또한 교회가 세속과 타락, 배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암흑한 때에 주님은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IT 산업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치 꿈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허망한 희망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120세 인생, 200세 인생, 우주여행, 스마트한 삶, 사이버 쾌락과 사이버 유희가 현실화될 때,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살아볼 만한 곳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생각지 않은 때라 그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집 짓고 하면서 세상살이 깊이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거룩함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탐욕과 안일함과 세속의 유희를 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